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산악명소인 영남알프스의 각종 시설물 정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늘과 구름, 바람과 억새가 어우러지는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을 윤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남알프스의 주봉인 신불산. 봄을 시샘하듯 정상 주변은 마치 흰 꽃이 피어난 듯 밤새 내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휴일을 맞아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은 이국적인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3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보니까는 뭐 밑에서는 또 볼 수 없는 모습을 위에서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경치도 좋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억새와 철쭉,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 평원을 잇는 영남알프스 하늘 억새길. 간헐재와 신불산, 영축산에 이르는 29.7km의 등산로는 오는 20일쯤 입간판 등 시설물 정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모두 15억 원이 투입된 하늘 억새길은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험 구간 안전 시설 설치와 보행로 정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크를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또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늘과 구름, 바람과 억새가 어우러지는 하늘 억새길을 통해 영남알프스는 세계적 산악관광 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UBC 울산방송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정당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남북관계와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을 놓고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UBC 울산방송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4.11 총선 정당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3당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관위가 19대 총선을 맞아 개발한 정책 아젠다 토론에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문제에 소극적인 야당에게 탈북자가 전세장 도롱뇽보다 못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작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건 이명박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핵개방 3천 같은 이 적대적인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한미 FTA가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할 거라며 독소저항을 없애기 위해 추가 협상을 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후에 과연 완성차 업계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많을지 이거는 의문입니다. 각 당 대표들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새누리당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각각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이번 토론회를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방송합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연대에 합의하면서 울산에서도 야권연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 남구 을 김진석, 동구 이은주, 중부 송철호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고 북구와 남구갑, 울주군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당 울산시당도 중앙당 차원의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야권 단일화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상범 후보가 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경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북구의 후보 단일화는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공천 결과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북구에서 오늘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는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2,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내일까지 연장됩니다. 여론조사 경선 결과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월요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울산도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20%를 넘었습니다. 노후를 홀로 보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허기와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학성동의 한 골목. 점심시간을 앞두고 아침을 걸은 어르신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줄을 섭니다.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번집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은 이곳에서 배도 채우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자식들 객기나가지고 있죠. 집이 없죠. 혼자 이러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울산 지역의 독거 노인은 2007년 6,608명에서 지난해 말 17,272명으로 38% 늘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21%를 차지합니다. 독거 노인이 증가하면서 경로식당도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수발하는 자녀도 없는 데다 기력마저 떨어진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와서 그냥 한 끼 식사 따뜻하게 하시고 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지만 4개월 전부터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다 보니 예산과 자원봉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노후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올 들어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2.78원으로 지난주보다 12.25원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2,015.87원으로 가장 비쌌고 중구가 1,987.73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1,842.4원으로 지난주부터 6.67원이 올랐습니다. 신한은행 2012 내셔널리그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 미포조선과 지난해 준우승팀인 고양국민은행이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미포조선은 오늘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은행과의 개막 첫 경기에서 전반 16분 정성호의 골로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연이어 세 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 두 골을 만회하며 3-3으로 비겼습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원정 개막전에서 포항을 꺾고 첫 승을 올린 울산현대는 내일 오후 5시 문수구장에서 경남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울산모비스가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6강 플레이오프 통과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모비스는 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박구영과 함지훈의 활약 속에 전주 KCC를 76대 68로 꺾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비스는 내일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4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어젯밤 10시쯤 북구 송정동 울산유아교육진흥원 뒷변 텃밭 농막창고에서 불이 나서 농기계 등을 태워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농막창고에 있던 지하수 전기모터의 전선이 벗겨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은 오늘 지하 1층, 지상 5층 200병상 규모의 신관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람병원은 이번에 개원한 신관은 호텔 수준의 시설과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소아 청소년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 봉사회 회원들과 울주군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 안하율 원생들은 오늘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에서 봄맞이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회원들과 원생들은 함께 어우러져 각종 놀이기구도 타고 물놀이를 즐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울산문예예술회관에서 제1회 난전시회를 갖습니다. 협회 승격을 기념해 연합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출란 화예품을 비롯해서 야생난과 동양난 등 작품 400여 점이 전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분간 다소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